목무소견 부부험별하라 이불 정성전시비하고 분별시비도 방하면 당간 신불작이라나 사불 이 개송은 부설거사의 열반송이다. 눈으로 밭다락에서 분별심을 내지 마라. 눈으로 본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 사람 내면에 다른 더 깊은 생각,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설거사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도 세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딱 생애를 살고 보니까 아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입을 청성 절시 귀로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옳고 그렇고 시비심을 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귀로 들은 것만이 다 아니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시비 도방아 분별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라. 도방아 방아차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당감심불자기 다만 마땅히 마음심자 부처불자 내 마음의 부처에게 기회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들이야. 부처님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는데 그건 부처님이고 나는 따로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부처거든. 어떤 부처냐? 깨닫지 못한 부처. 위에 계신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그래서 부처와 중생과 그 마음 셋이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 차별이다. 우리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야.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마음심자, 부처불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불리어 세간이요 역불착 세간이라. 세간을 등지지 말고 세간에 매이지도 말라. 우리가 세간 속에 살아가는데 여의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라. 아, 집착도 버려라. 행세 무장애인데 여풍 유허공하라. 이 말은 아무런 걸림없을 것이니 마치 세상을 살면서도 걸려있으면 안 된다. 조사스님 말씀이 본래 부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다라면은 생과 사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화두를 내가 만들어낸 화두 중에 여러분들도 근본 문자 없을 문자 본무생사 내가 만들어서 화두를 아침마다 돌면서 오른발 뛰면서 본무 왼발 뛰면서 생사 본무생사 본무생사 하니까 지수화풍 사대로 이 몸이 뭉쳤는데
죽음을 맞이하면 지수 아픔 사대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에 모여서 이렇게 한 육신을 이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건 지수 아픔 사대가 흩어지는 것이니까 무를 드니까 첫째 무와 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두 번째 무에 걸려있지 않아 나는 걸려있지 않아 또 아까 무집착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놓아버릴 줄 알아 놓아버릴 줄 알아 그리고 나는 지금 무념이나 무심해지지는 않았어 아 내가 이제 기실론이 마명보살이 부처님 열반하신 600년 후에 모든 경전을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논을 만들었던 게 기실론이야. 일심 즉 우리는 한 마음으로 왔어. 한 마음으로 왔는데 가는 데는 두 문이 있다. 생멸문과 진여문. 생멸문은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하는 생멸문이고 진여문은 그대로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3대 최상용 3대는 이 체 몸이 있죠.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형태가 있어. 사신,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 근본, 진여법이죠. 우리는 부처님은 진리를 믿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법회 때 했듯이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행은 이제 육바라밀을 여기서는 다섯 가지로 좁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래서 지관이라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정에 들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 선정에 들어야 정에 들었을 때 지혜가 나온다. 정의 쌍수를 닦아야 된다. 보시는 보시가 이제 실천 덕목인데 베풀거나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베푸는 생각이나 아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지계는 십선행을 실천하자 하는 얘기인데 십선계 여러분들 지난번에 받았는데 내년 5월 1일에 또 해야 돼요. 근데 스님 개받은 또 오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십성계 지키지를 못하고 사는데 무딱도 적어도 스님들이 보살계를 받아야 비구계를 받듯이 보살계를 받고는 초하루 보름에 포사를 해요. 여기 앉아서 보살계 계목을 다 읽어주거든. 아 내가 이 잘못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어 초하루 보름마다 인욕은 자비롭거나 성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정진은 부지런하거나 게으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 정진은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게으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은 고요하거나 어려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 선정은 이렇게 마음을 쫙 내려앉히고 고요해야 되죠. 지혜는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자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가 그게 일심 이문, 3대, 4신, 5행, 6자,
6자가 나무아미타불 6자. 나무아미타불이 6자인데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극락같은 삶을 산 자가 죽어서 극락가는 거지 살아서 아무렇게나 살고 49에 돈만 냈다 해서 극락세계 가겠어? 택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냐. 보살도 실천의 덕목 중에 역지사지.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만 잘하면 돼요.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덕을 많이 베풀고 더 보살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잘 살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